강미경, 여기서 뭐 하냐? 미안해.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이런 말 염치 없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할게.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마음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. 아버지 때문에 불행했던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행복할 기회마저 아버지 때문에 뺏기고 싶지 않아. 아니 너 울었냐? 아니에요. 졸려서 하품해서 그래. 고정아, 너도 이제 아빠가 위너스 이상한 게 좋지? 아니. 아니야? 아빠가 그냥 아빠면 되는 거지. 야, 너 미국 갔다 오더니 똑똑해졌다. 나 엄마한테 뭐 물어볼 거 있어요. 지 엄마보다 100배 낫다. 엄마, 엄마. 요새 지선이 아줌마네 별일 없어? 지선이네? 별일 없어. 왜? 꿈에 나왔길래. 야! 자기 전에 주스 마시지만 살쪄! 내일 새벽같이 일어날 수 있겠어? 한 명 정도는 괜찮아요. 나도 너한테 할 얘기 있었어? 호정인가 걔한테 내가 아프다고 그랬다면서? 미경이한테 하는 얘기 듣고선 호정인가 걔가 이거 사골 이거 갖고 온 거야? 미경이가 뭐 많이 잘못한 게 있어? 화냈다면서 네가? 아버진 여자친구 생기셨다고. 날마다 보고 싶고 안고 싶고. 난 나 참 유씨 당장 맞은 주둥이가 나 참. 사랑이 뭘까요? 야 너 참 호정인가 걔 때문에 그 뭐야 삼각관계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거야? 사랑은 매번 똑같은 건가? 사랑이 가고 새로 또 온다면 지금 사랑이 꼭 옳은 건 아니잖아요. 비교가 되는 게 아니야 임마.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어. 그 야 사랑이 그게 쉽냐? 사랑이라는 건 마음이 끌려가는 거야. 그 마음이 끌려가야 사랑이지. 그 내 마음대로 그거 하는 거 아니야.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헤어져야겠죠. 아 뭐 어떻게 되는지 소문 다 봐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초 지종을 좀 말해봐. 저도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언니, 우리 오빠랑 결혼할 때 엄마가 결혼 허락했는데 안 한다고 했잖아요. 진심이었어요? 그땐 진심이었어요. 오빠를 사랑하는 줄 몰랐거든요. 오빠가 처음이었어요. 오빠가 첫 남자였어요?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우재 씨가 미국으로 떠난 뒤에 알았거든요. 너 왜 미용이 방에서 나오니? 아가씨한테 따뜻한 홍삼하고 한약 좀 주느라고요. 언제 또 그런 건 챙겼대? 내가 일거리 집에 가져오지 말랬지. 아들은 마누라한테 흐물거리는 낙지 같은 놈. 너 그러라고 변호사 하라 그랬냐? 얼마나 기다려주면 돼? 한 시간 반. 책 보고 있을게. 어쩜 저렇게 남편 앞에서 웃으면서 할 얘기 탁탁하고 완전 우리 우재 조련질하네. 비결이 뭐야 대체? 오늘도 수고하자. 드디어 낙하산출 끊어지고 추락하는구나. 지방 발령낸 게 이렇게 서운하냐? 나까지 재수 씨 등치면은 차지선한테 내 꼴이 뭐가 돼? 그렇게 안 해주면은 그동안 너의 비밀스러운 사생활 지선 씨한테 다 얘기할 거야. 야, 최민석 돈하고 사회적 위치가 자존심이고 존재 이유야 임마.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 살아 임마. 웬일이냐? 당장 나 때려잡으러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잠잠해서. 우리 세연이 로퍼? 내 코가 석자라서도 운 좋은 줄 알아. 우재 오빠가 송두리째 반한 여자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 재밌던데?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 힘들 텐데. 100% 비즈니스면 우리 오빠한테 직접 말하든가 세연이한테 말해. 왜? 무슨 일 있어? 전음자구나? 채우자! 너 이거 상호 좀 갖다줘. 상호 아침 점심 다 안 먹고 수술 들어갔단 말이야. 아침 점심 다 안 먹고요? 언니는 이런 걸 상호 오빠 먹으라고 산 거예요? 언니네 의국 냉장고에서 내 떡차나 그거 좀 갖고 와요. 내가 미국에서 3년 동안 이걸 얼마나 연습했는데요. 봐요. 야, 나 진짜 안 돼. 얼굴 펄린 김에 네가. 안녕하세요. 뭐야? 이것 좀 드시라고요. 미경이 언니가 오빠한테 크게 잘못한 거 있다면서 오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.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해주겠다고 한 거예요. 안 옮긴다고? 어.
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좀 곤란해, 연희야. 까발려질 대로 다 까발려졌는데 뭘. 연봉도 올려준 데서 그냥 있기로 했어. 연봉을 얼마나 올려준다고 했어? 내가 그것까지 말해야 하니? 너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도망쳐줄 생각 없어. 여기가 익숙해서 편하거든. 너 편하자고 자꾸 가라가라 등 떠밀지 마. 그럼 시키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르세요, 이 변호사님. 정변이 저하고 상의할 게 있어요? 파트가 다른데. 이변 부근회사 위너스가 미국 진출 준비 중이라면서요. 그 일 우리가 맡고 싶어서요. 이서영 씨가 싫다고 하면 진행 안 할게요. 비즈니스라면 강우재 씨한테 직접 연락하세요. 내가 왜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알아서 죽을 때까지 들키지 마. 서영이 보기 어려웠어. 사랑해. 왜요, 언니? 혼내려고 나오라는 거 아니니까 나와봐. 상우 오빠, 아직까지 아무 말도 없어요? 상우가 나 같은 애 좋아할 줄 몰랐어. 3년 전에 얘기할 걸. 상우 오빠한테 다 해요. 상우가 헤어지자고 할까 봐 무서워 죽겠어. 언니! 이제 말해봐, 기분 어땠어? 네가 먼저 단독 수술했다고 이렇게 튕기냐? 진짜 짜릿하더라. 막 심장 튀어나오게 두근대 지금. 진짜 미경이 언니 사랑하는구나. 저런 게 사랑이구나. 나한테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덤비냐? 미안하다, 강민경. 괜찮아. 왜 괜찮아? 너 좋아하니까 괜찮다. 됐냐? 그럼 사귀어볼래? 상우야, 바뀐 내 핸드폰 번호야.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. 알아서 죽을 때까지 들키지 마. 그냥 계속 여기 다니려고. 너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도망쳐줄 생각 없어. 이리 와. 어? 할 얘기가 있어. 통화하지 마자. 상우야. 만나서 얘기하자. 알았어. 어디서 만날까? 굉장히 정갈하신 스타일이시네요. 펜실베니아 와보셨나요? 아니요. 거기 스타일입니다. 아, 얘가 어디 있는 거야? 불편하시면 일어나셔도 됩니다. 충고 하나 하겠는데 앞으로 선 보고 다니지 마세요. 누구세요? 엄마! 엄마? 실장 안녕하세요. 불강성제는 갑 MDS의 연기 연습 방침에 무조건 따른다.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아, 그 꼬맹이 쌤 이상한 거 시켰다니까요. 생리 때? 알고 계셨어요? 그 우리 기획사 들어온 애들 다 아는 거야. 손해배상 할래? 시키는 대로 할래? 하겠습니다! 유합천 철역으로 가. 지금부터 넌 지하철 거지. 한 칸에서 5,000원 구걸해와. 지는 못하면서 나한테 시키냐? 내가 하면 앞으로 그 주둥이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말은 존댓말. 이 쌤이 시키는 모든 일은 무조건. 그래. 존경하는 선생님, 점점 쌀쌀해지는 이 수선한 가을에 간에 평안하십니까? 저희 어머니는 고무공장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어린 저희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가셨습니다. 7살 어린 나이부터 동생을 키우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사판에 돈 벌러 나갔던 제 동생이 쓰러지는 철근에 맞아 7살 시댁의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.
아, 도대체 무슨 일인데? 내일 소장 낼 게 있었는데 빼먹은 게 있어서 그래. 쉬어야 할 일요일에 뭐야 이게. 되도록 빨리 올게요. 아, 같이 가. 아무리 쉬는 날이라도 사무실에 남편 동행하기 싫은데요. 서영아,